안녕하세요, 돼지저금통입니다. 돼지저금통이에요. 이번 해볼 게임은요, 로블록스의 점프맵 중 하나인데요, 마리오가 현상수배가 됐다고 하네요. 그래서 장애물을 피해서 마리오를 잡으래요. 경찰들이 잔뜩 몰려와 있습니다. 왜 근데 니들은 안 가고 나만 시키냐. 이거 뭐지? 점프가 느리게 떨어지는 아주 신기한 물체예요. 그 낙하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뭐지, 마리오가 왜 현상수배가 됐을까요? 앞에 그 게임 사진을 보니까 마리오가 막 하수구 부시고 막 다 부시고 가서 그런 건가 봐요. 그래가지고 이제 마리오를 잡고 가야 되는데, 요거는 이제 뚫리는 거죠. 뚫리는 건 아주 간단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화면을 내렸을 때 안 내려가지면은 그게 진짜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안 내려가지는 땅으로 밟고 가면 되는데, 운이 좋았네요. 한 번에 연결된 걸로 찾았어요. 그리고 요거는 가짜고, 요것도 가짜고, 요거 진짜다. 크, 좋았다. 이제 여기 이제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던 부분도 지나갔고, 여기는 낙하산, 낙하산, 낙하산. 근데 낙하산은 안 펴는 것도 괜찮아요. 떨어질 뻔했어요. 조심해야 돼요. 마우스의 그 미세한 컨트롤에 따라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금 이제 이 외나무 다리가 조금 굵어서 다행인데, 오감을 그 조이는 그 느낌이, 뭐야? 왜요? 다치더 건볼. 뭐야, 이거 어떻게 피하라고. 이거 뭐지, 다 칠해져 있는데? 뭐지 모르겠어요. 뭔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지나왔다. 운이 좋았다. 자, 그래서 이제 무한의 계단을 올라갑니다. 뒤 계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서둘러서 올라가야 돼요. 저 계단이 없어지면은 떨어지겠죠. 떨어지면은 굉장히 아픕니다. 그러니까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빠르게 계단을 올라가서 안전하게 도착했다. 좋아, 좋아. 자, 그 다음에 용암. 용암들이 네모나게 칸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, 마인크래프트처럼 이렇게 용암도, 마인크래프트 용암. 아, 맞다. 근데 마인크래프트 용암은 한 칸씩 흐르죠. 흐르기 때문에, 맞아. 생각해보니까 흐른다. 블록 점프. 마리오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그 띠용 해가지고 머리로 띠용 박아가지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, 그건 아니고 미끄럼틀 간다요. 미끄럼틀 안 타네. 자, 그럼 안 타니까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낙하산 타고 신나게 가도록 하죠. 뭐지, 미끄럼틀은 있는데 원래 이제 엉덩이 방아 찌우면서 앉아가지고 신나게 미끄러져야 되는데 미끄러지지가 않았어요. 아, 저기 아까 저기서 안 죽었으면 한 번도 안 죽을 수 있었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. 아, 굉장히 아쉽다. 그렇게 어려운 맵이 아닌데 굉장히 아까워요. 아까 거기는 어떻게 지났는지 지금도 잘은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이 한번 그 죽는 원인을 밝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자, 이번에는 선인장인가, 이건? 좀 색깔이 선인장 같은 색깔인데, 이 나무를 등반을 해야 되는데요. 점프 뛸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, 머리를 위로 박으면서 점프가 굉장히 낮아지기도 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걸려가지고 점프가 높이 안 뛰어질 때가 있는데, 그럴 때가 이제 머리를 아야 하면서 땅바닥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높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떨어지면은 정말 정말 화가 날 수가 있어요. 여기는 이제 자동차를 타고 붕붕붕붕붕. 근데 자동차들이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요, 바퀴들이 조금 가끔씩 이게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. 지금 이제 이것도 조금 지금 이제 고장 날랑 말랑 하는데 옆으로 틀으니까 안 틀리죠. 노 뒤로. 아, 후진도 제대로 안 돼. 그렇지, 후진을 하면서 왼쪽으로 꺾어주고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방향 조절해주는. 그렇죠, 좋아요. 오케이, 다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. 아, 조금 더 틀어봐. 그렇지. 속도가 붙어 있을 때 꺾어야 돼요. 좋았다, 이제 됐다. 됐어. 요 정도면 됐어. 도착했다. 좋아, 여기서 착지 해서 세이브 해주시고요. 파라슈트 다운. 여기가 이제 그겁니다. 여기서 이제 파라슈트를 설치래요. 좋아요. 야, 날아간다 해서 여기를 밟아야 되는 것 같은데, 이거 근데 사실 딱히 뭐 낙하산 안 펼쳐도 괜찮을 것 같은데. 그래도 펼치라고 하니까 펼쳐주도록 하고요. 출구는 저 앞쪽에 있습니다. 저 앞쪽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돼요. 지금 미로에 갇혔는데, 이거 이쪽으로 가면은 아주 간단한 미로구만. 이거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미로구만. 아니, 이럴 수가. 이게 마지막에 와서 이게 또 있다니. 이거 아까 우리 공부했죠. 어떻게 한다고요?
바닥이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. 근데 이거면은 정말 다행인 거고요. 이게 원래 이제 다 안 뚫리게 해놓고 다 하면 죽는 걸로 해놓는 그런 사악한 제작자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, 운이 나쁘면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을 만들어 놓는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근데 그래도 이 제작자는 착해요. 착해. 뭐야 이 버섯돌이들은 뭐야? 코잉 투제이, 마리오! 오, 마리오가 칼 들고, 뭐야 이거? 오케이, 네가 날 잡았군.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 하면서 이제 칼을 들고, 오, 표정 봐요. 오, 죽었어! 뭐야! 뭐예요! 뭐야 이거! 마리오한테 다니까 아이템이 칼이 생겼거든요? 칼을 들으면은 이렇게 공중부양으로 누워버려요. 저 마리오가 저 잡아먹는 줄 알았어요. 뭐야 이거. 잔인해. 여러분 보지 마세요. 버섯돌이들이 쟤를 잡아가라고요. 마리오가 이렇게 해놨나봐. 이 나쁜 녀석. 마리오 나쁜 녀석. 근데 원래 진짜 마리오는 착하니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이거는 이제 그 만든 사람이 마리오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자,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올라가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. 마리오를 찾아라 였어요.